이렇게 고급스러운 목소리로 요즘에는 애창곡이 올챙이송이라고 들었습니다. 딸의 눈높이에 맞춘 아빠의 특별한 동료 사랑. 가끔 이제 웃긴 게 어느 날 운전하고 있다 보면 아내가 이렇게 옆에서 웃어요. 막 왜 그래? 뭐 그러면 흥얼거리고 있구나. 물뚱물뚱 맞지 몸매. 세상에. 한 옷을 입고 나느냐 주스 될 거야 주 나느냐 케첩 될 거야 무지개 이런 거를 그런 걸 막 내가 하고 있어. 섹션 스타가 스타에게 묻는다. 조인성 씨가 이런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네, 지우기 형, 저 인성입니다. 예,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죠? 육아하실 때 어떤 점이 힘드신지 궁금한데 알려주세요. 너무 많다는 표정이시죠? 아기가 졸릴 때 되면 희한하게 아빠 품에서는 노는 건 좋아하는데 잠은 안 자려고 해요. 그럼 이제 안아주다가 자기 안 될 것 같아. 그럼 이제 주고 왜 나한테는 안 자지? 하면서도 생각해 보면 아, 수연이가 너무 이쁘고 고맙고. 집안일에도 여러 가지 일이 있잖아요. 설거지, 청소, 뭐. 어느 날 뭐 거하게 아내가 이제 요리를 만들어 줬으면 설거지 같은 경우는 제가 하죠. 오, 너무 멋있어. 한 시간 걸려, 한 시간 설거지 하는데도. 저 한 20분이면 할 걸. 음식도 맛있어요. 예. 너무 잘하는데. 네네. 수연아, 지금 엄마 내일 아침 준비하는 거야. 직구자요? 아, 연습 끝나고 들어가서 너무 배고픈데. 아니야, 수연아, 오해하지 마. 엄마 내일 아침 준비하는 거야. 훈주 씨는 요즘에 어떨 때 가장 아름다우신가요? 뭐 늘 아름답죠. 근데 이제 연습하다 보면 끝나고 이제 동료들하고 오늘 술 한잔 하고 들어갈게. 그럴 때 그냥 조금만 알아서 드세요 하고 허락해 줄 때. 아, 정말 사랑스럽다. 남다른 사랑법이에요. 아, 사랑이구나. 근데 매일매일 사랑을 느끼면서도 아쉬운 것은 이렇게 늦게 나타났을까. 맞아 맞아. 10년 뒤에 안재욱 씨 모습은 어떨까요? 10년 후에도 후배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는. 네. 하지만 주인공에서는 이제 좀 양보도 할 수 있는 그런 선배가 되어 있지 않을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정말 아프지 마시고 건강한 미소가 끊이지 않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삶을 사랑하며 가꿀 줄 아는 남자 배우 안재욱 씨와의 행복한 만남이었습니다.